근데 우리가 현관에 무슨 우리 무당 뭐 권리처럼 막 진열장이 이렇게 화려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그걸 마땅히 진열할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,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현관에 뒀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좋은 건 안녕하세요.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. 현관에 두는 좋은 물건이라는 어떤 주제로 상당히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윤도령 선생님만의 어떤 현관에 두면 아 이런 거 두면 진짜 좋겠다 하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절대 두지 말아야 되는 건 일단 거울이에요. 아. 그 벽에 붙어 있는 거울 말고 스탠드 거울. 근데 현관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액자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나를 비추는 어떤 물체가 바로 앞에 있으면 그건 안 좋아요. 내 집이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때 눈을 감는 모든 곳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는 곳이잖아요. 근데 그 모든 기운이 어딜 통해서 와? 현관을 통해서 와요. 그 모든 기운이. 그래서 좋은 기운이 들어왔다가도 앞에 액자나 거울 같은 어떤 화경 화상들이 있으면 도로 나간다 그래.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. 거울이 어떤 반사적인 효과를 주면 안 좋은 것도 왔다가 도로 튕겨나가지 않을까요?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. 그렇진 않습니다. 그렇진 않더라고. 그래서 이 좋고 안 좋은 게 너무 상반이 되는데, 그럼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? 바로 옛날부터 우리가 업이라 그러죠. 업. 서서 물고 들어오는 거, 말 그대로 업고 들어오는 거는 두꺼비 업. 물고 들어오는 거는 이제 새 업. 말 그대로 부엉이. 그리고 감고 들어오는 건 잉어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거 뭐야 날아 들어오는 건 이제 용 옛날엔 이무기라고도 해 이무기 용이 모든 재수와 운기를 담아서 가둘 수 있는 건 해바라기 안 좋은 애군액제를 정화시키는 건 소금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현관에 무슨 우리 무당 뭐 권리처럼 막 진열장이 이렇게 화려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그걸 마땅히 진열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,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현관에 뒀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좋은 건 바로 종이야. 우리 현관 벨 있잖아. 딸랑딸랑 할수 있는. 일단은 이 종소리가 왜 좋은지. 현관의 문을 열었을 때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는 게 일단 좋습니다. 그래서 절이나 사찰 같은 데 가면 쉴새 없이 딸랑딸랑, 딸랑딸랑 하는 게이 맑은 종소리나 맑은 경새 소리가 안 좋은 부정을 내쳐. 그래서 우리가 칠성거리 할 때도 종 가지고 땅땅땅땅 하면서 소리를 내요. 이 경새 소리나 이 쇳소리가 안 좋은 부정을 치는 거야. 그래서 현관 문을 열면서부터 그 문을 염과 동시에 안 좋은 게 따라 들어오지 말라고. 현관에서부터 커트를 시켜요. 그게 바로 종이야. 두 번째. 가말 그대로 현관문으로 벨소리에서 커버하지 못한 것들을 잡아주는 게 소금항아리. 그래서 소금항아리는 뭐다? 뚜껑을 열어놓는 거다. 소금은 정화야. 우리가 김장을 할 때도 간을 맞추고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의 정화를 하고 간을 맞추는 것도 소금. 부정을 칠 때도 우리가 소금을 써요. 오곡도 쓰지만. 그래서 이 소금은 말 그대로 정화 역할을 해. 문에서 잡아내지 못해서 이미 들어온 것들을 소금 항아리가 막아줍니다.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은 소금 단지가 현관 바닥에 있으면 두 번째로 안 좋은 기운을 잡아준다. 그럼 혹시 어떤 사이즈나 대략 얼마 사이즈는 요 정도면 돼요. 그러니까 요 정도로 되는 거 있잖아. 요 정도로 된 거. 이런 게 사실 제일 좋아요. 이런 게 제일 좋고,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용이합니다. 그리고 이 소금 안에다가 두 번째 팁. 여러분들, 지폐종. 1,000원, 5,000원, 10,000원 같은 걸 소금 단지 안에다가 숨겨 놓으면 더 좋아요. 그러면 우리가 안 좋은 거는 잡아주고 좋은 거는 삼켜줘. 그리고 그 소금 같은 건 여러분들이 쓰셔도 돼. 언제? 상갓집에 갔다 오거나. 응? 장례식에 갔다 왔다. 그럼 우리가 소금을 바깥에 친단 말이야. 현관 바닥에 있는 소금을 한 움큼 잡아서 집 안을 들어가기 전에 현관 바깥을 보고 소금을 잡아가지고 치는 거야. 바깥을 보고. 그리고 침을 세번 뱉고 들어가. 그러면 또 상문 예방 효과도 돼. 그럼 어느 정도 썼어? 채워놔. 다시 채워놔. 그걸로 김장도 해도 돼.
뭘 해도 상관없어. 써. 쓰라고 있는 거야. 그러면 벨에서 막아주고 소금 단지에서 막아줬어.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걸 다 잡아냈으면 복을 받아라. 말 그대로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두면 좋은 게 현관에 해바라기 그림이나 해바라기의 갖꽃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. 그리고 꼭 해바라기가 아니어도 현관에 식물이나 나무 같은 게 생물이 있으면 좋아. 화사함을 주고 꽃 향내를 덮어주시는 꽃이 있고 생기와 수분이 넘치는 나무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복을 업고 집안으로 몰고 들어오시는 운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벨, 소금, 단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나무나 식물 정도다.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이미 입구 컷. 여러분들 좋은 정보 잘 받아서 여러분들 집안 가중에 생기가 가득하고 복록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